大家好，我是毛一峰，那又欢迎每周一晚中国时间八点，韩国时间九点锁定我们的来看星偶像范儿，对偶像范儿，偶像范儿，偶像范儿，我已经饿死了，非常饿。现在韩国的时间应该是晚上的九点，九点，很多朋友已经在等我们。几点？八点。八点。是的。好的，한국을대표하는맛있는음식들을소개하고재탄생시켜보는 K 국스타가그두번째시간에드디어돌아왔습니다박수주세요 K 국스타를찾은두번째스타를바로소개해야죠 yeah. 와오빠가되게처음부터엄청막두근두근하고너무시끄러워서죽는줄알았어요정말바로첫번째싱글앨범발표하자마자입술에입술로더쇼에서사전투표로1위에올랐던야이니지스 A 의해미수진 약간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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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요. 아니, 마지막까지. 어때요? 괜찮아요? 네, 너무 잘하시는데 저희 포인트 안무를 제대로 하시네요. 그러니까요. 예. 포인트 안무 조금만 우리 팬분들 위해서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어땠어요? 손도 딱 났나요? 아니 막 지금 보니까 댓글도 감탄사가 많아서 와 우와 계속 우와 계속 엄청나게 다 꺄 와 엄청 좋다고 지금 中国有很多朋友发来短信一下他们说开始啦하이트도 많이 보내거든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发了很多的爱心 영어 하시잖아요 네 뭐라고 하셨어요?今天吃什么? 네 Hello 亲爱的朋友们饿死了他너무배고파가지고 어쩔까요? 일단 너무 배가 고프다 우리는 요리하는 걸 보고 싶다 이런 말이죠 맞습니다 평상시에 어떻게 요리 잘 하시나요 두 분은? 요리하는 거를 좋아하는 편이에요 아 그래요? 또 먹는 것도 좋아하고 네. 저희 둘 다 오늘 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요리 실력 마음껏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나이미즈 씨 A는 네. 제가 듣기로 가창력을 높이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사실 그냥 연습을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약간 저희들끼리 그냥 게임식으로 항상 예, 예. 동전을 네. 바닥에 이렇게 뿌려놓고 네. 이 동전을 주우면서 네. 노래를 연습을 했었거든요 아 네. 노래를 부르는데 동전을 주우면서 네 오. 그래서 근데 이게 숙이면서 네. 하면은 되게 배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아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좀 단련이 되더라고요 렛! 네. 같은데요 이거? 일단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 혜미 씨가 한번 네. 시범을 보여줄 수 있지 않으실까 맞아 동전 어쨌든 동전도 준비했는데요 네, 아 정말요? 예 렛이 唱歌的时候 저양 렌시 그러면 동전 약간 몇 개 놔둘게요 네, 감사합니다 예. 동전이 되게 많으시네요 네. 다섯 개나 500원이 있습니다 500원이다 500원 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동전 주나 한번 볼게요 그냥 이제 마음의 준비를 마음의 하고 준비, 네. 일단 마음의 준비 나는 동전을 주면서 나는 주울 거다 나는 주울 것이다 네 그래서 입술에 입술 다 을랑말랑 입술에 입술 다 을랑말랑 네 숨결이 느껴지는 이 순간 꼭 감은 눈은 인사를 엄청 많이 힘이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약간 얼굴에 홍조빛이 도는 것 같아 혈액순환도 네.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약간 이렇게 네, 그렇죠. 좋은 네, 배 힘이 빡 들어가면서 네, 엄청나게 들어가요 배 힘이 근데 소진 씨는 소진 씨도 랩하면서 그러니까요. 한번 해볼까요? 소진 씨는 랩을 하시니까 제가 놔둬드릴게요 그래요 댓글 반응은 어디 볼게요 잘한다 네 소진 씨
시작. 시작.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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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못 낮은 경계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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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 못 낮은 경계선. 아니 맞아요 이거. Come on boy. No no no. 아 진짜로? 이게 왜 이렇게 빛이 뭐 있는 그거 화이트 낮인지 밤인지 몰라. 예나. 아 개힘 들어가죠. 어 개힘 들어가고 얼굴이 빨개지네요. 아 그러니까 어, 혈액순환에 좋지. 어. 이게 뭐 랩이나 홍수화가 노래. 되네요. 네, 얼굴이 홍수화. 홍수화. 네, 홍수화. 어 사실 날뮤지스 하면은 모델돌, 인형돌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사실 몸매 관리 때문에도 약간 음식을 네. 잘 못 드실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수다 떠는 걸 좋아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많이 해요. 네. 되게 수다를 많이 떠요. 네. 말 많이 하면 배고프잖아요. 어, 맞아요. 네. 네. 근데 다이어트 네. 할 때 약간 배고플 때가 서러울 때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을까요? 연습하던 시절에 혜미가 네. 초콜릿이 굉장히 먹고 싶었나 봐요. 혜미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초콜릿을 사달라고 말을 했는데 네. 매니저 오빠가 안 사주셔가지고 혜미가 네. 3층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다가 네. 울면서 어떡해. 자기가 자기 돈으로 사먹는다고 지갑을 계단을 거의 부수듯이 쿵쾅쿵쾅 하면서 내가 사먹겠다고 하면서 울면서 서럽게 그렇게 내려갔던 그게 네. 아주 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아니, 에피소드가 이게 왜 이렇게 슬프죠? 혜미 초콜릿 혜미 초콜릿 사건이라고 네, 네, 전에 내려오고 사건 있습니다. 너무 슬퍼요. 정말 그때는 너무 서러웠다고요. 아니 근데 네. 이렇게 슬픈 이야기에 팬분들은 웃으시나요? 네 엄청 웃으세요. 키키키키키키 아유 귀엽다고. 아유 귀엽다고. 아 이거 중국 반응이 네. 똑같네요. 그러네요. 다 어, 우리는 진짜 우리는 직접 들으니까 되게 슬퍼가지고 네. 현장에서 눈도 막 붓고 너무 슬펐어요 그때. 네, 소진 씨 피자 사건도 뭐가 있나 봐요. 몰래 먹다가 걸렸는데 너무 서러워서 피디님이 나가시자마자 피자를 벽에다가 던졌어요. 너무 화가 네, 울면서 화가 나가지고 네, 그래서 또 조소진 피자 사건 전에 또 내려오는 태만님 김쟁님이 내가 먹은 거 아니라고 막 이렇게 내가 먹은 거 아니라고! 아니라고! 먹을 수도 있지! 중국의 팬이었어. 진짜 好心疼啊. 너무 아프고. 아이고, 진짜 很辛苦. 그래서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애정하는 음식은 어떤 건가요? 저는 약간 식사류를 굉장히 좋아해요. 밥. 네, 뭐 고기 이런 걸 되게 좋아하고 이 친구는 후식류를 또 엄청 좋아해요. 뭐 디저트 그리고 분식 빵 이런 거 좋아하나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하고 분식은 저희 둘 다 좋아하고 분식은 기본. 알겠습니다. 뭔가 음식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진지해지고 뭔가 네 음식은 약간 되게 함부로 말할 수 없게 되는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바로 다음 코너로 넘어가야죠. 이번 코너는 한국에 오면 꼭 먹고 싶은 요리. 빠밤. 와 쌍이야. 짱이죠 이거. 네, 지난주는 이제 치킨 했거든요. 사실 1회 때 치킨 했는데 이번 지난주 치킨을 또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역시 치킨이죠. 치킨. 오늘 요리도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예예예. 예, 예. 어차피 또 좋은 음식 준비했기 때문에 좋은 아시나요? 해야 아세요 음식이 뭔지? 네. 몰라요. 오빠 알잖아요. 뭐야? 뭐야 이거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코너에서는 바로 이제 음식을 공개하는 게 아니라 이제 힌트를 드려서 알아맞추시는 건데요. 네. 첫 번째 힌트는 바로 소리예요. 네. 听一下跟我们上期的节目完全是一样的。上期的话我们听的是这个好像chicken它的声音，那这一期的话是会什么样的声音呢？那准备好了吗？ 자, 주의해서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네. 귀를 열어. 네, 귀를 여시고 준비되셨으면. 이게 뭐? 네, 지금부터예요. 굽네. 오. 뭐를 굽네? 예리하네. 튀기는 거 아니야? 프라이팬에 뭘 올렸네. 기름 소리. 어쨌든 기름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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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 소리.
알다 알았어. 뭐를 노릇노릇이네. 노릇노릇하네. 뭐가? 아, 세상에. 손이 왜 이러죠? 지금 불이에요, 이게? 불이에요. 아시는 것 같은데요? 네. 뭐가? 손만으로도 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뭔지 모르겠지만 예리했어요. 네, 노릇노릇. 기린 킹이는 네. 바로 다음 힌트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조금 더 확신하게 되실 네. 수 있어요. 이게 네. 뭔지를 바로 손으로 만져보실 수 있거든요. 어머, 네. 저 약간 무서운데? 还是老样子吗? 跟上次也是一样. 那让两位爱豆小妹妹啊，对吧？让他们一起来，这个摸一下，看看到底什么感觉？ 짜잔. 짜잔. 이게 여기 안에 그 음식이 들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 음식의 재료가 들어있는 건가요? 그건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할 수 아, 그래요? 없어요. 네. 어, 무서워. 재료는 어떻게 막 살아있는. 그니까요. 한 분씩 그러면 용기를 내서. 가위바위보. 혜미 씨 먼저. 안 돼. 두근두근 두근두근. 아니면 그냥 눈 감고. 어, 나 무서워. 진짜 어떡하지? 어, 맞았어요. 맞았어요. 뭐야 이거. 왜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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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손에 온 게 아닐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알겠다. 아, 알겠어요. 벌써 감이 왔어요? 然后我们现在就打开，让我们的观众朋友们去看什么东西。그럼우리팬분들한테먼저보여드릴게요。看一下，哎呦，还是猜对了一位。언제까지만질텐가？근데이미조금오신것같아요감이그쵸알겠어요약간느낌은왔는데확이게무엇으로된이건지는잘모르겠어요세번째힌트는안대를끼시고냄새로알아맞추시는힌트거든요你觉得选哪一个比较好？第一个、第二个、第三个？第三个。第这个第三个吗？对。准备되세요냄새맡으기어디있나요아이고어디있나요아이고코 조심해주세요코조심해주세요어때요기름냄새가나는데기름향자수진씨도한분어디있어요아여기바로앞에 오빠조심해조심해찔린다조심해조심해요자료내주세요 어디있어요여기있죠네어어어나smell 뭔지 good. 감이 오시나요 good, good. 뭐라고말하산적산적꼬지산적꼬지꼬지산적꼬지네오늘의요리는바로이전이었습니다저应该是在七色때많이먹는것이잖아요네이번에저희못먹었거든요왜요추석때집을못가가지고저는갔는데이번에는안에서못먹었어요이번에아너무잘나왔다아그러니까요짠오늘의요리는바로전이었는데요저저이거중국어로는뭐라고요찐빙아중국어로는전을찐빙이라고찐빙찐빙찐빙과자의찐빙과자과자과자과자요과자과자它有这样的说法과자我是啊我也是学的呀这个是아그렇군요과자두분이또전을못드셨다고하니까오늘또요리도전이고요谢谢어떻게이전을좀뭐맛보게해드릴기회드릴거거든요아그냥먹는게아닌가요어그냥먹을수도있지만네근데일단우리준비해주세요游戏的环节当中了吧应该哇맛있겠다세상에와진짜맛있겠다네추석에이제먹는전들인데요드시고싶으시죠네밥없어요밥은없죠네아유맛있게도밥은없어요전을평상시에는어떻게먹는지한번들어볼게요간장에간장에양파절임양파절임그리고뭐약간
네, 네. 약간 매운 고추도 같이 썰어가지고 네. 그거를 전에 얹어서 이렇게 먹으면 흰 밥에다가 너무 맛있잖아요. 여기 여러 개 전이 있는데 어떤 네. 거를 좀 가장 좋아하시는지. 깻잎. 깻잎전. 육전인가요? 이건 혹시? 네. 이거, 그리고 여기 네. 고추. 고추전. 저는 애호박. 오, 애호박. 애호박 좀 맛있죠. 네. 저 지금 일단 깻잎전이요. 깻잎전. 네. 한 저는 육전이요. 그냥은 안 되고 바로 드시고 싶으니까 네. 게임을 좀 해서 아, 네 먹을 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빨리 해요. 빨리 네. 합시다. 그래요.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짜잔. 어머 이거 뭐야? 치킨. 두 개는 소금이 잔뜩 들어가 있고요. 두 개는 맛있어요. 그러니까 잘 고르셔야 돼요. 두 개나 되나요? 네, 두 개나 돼요. 예? 네. 제발 잘 골라 주셔서 제가 소금물을 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런 뽑기 운이 정말 없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되게 걱정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면 먹고 싶으면 소금 먹고 치킨 집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인정해줘요. 아, 인정? 네. 아, 진짜? 인정? 네. 아. 진짜 근데 이게 별 차이가 티 안 나. 별로 티 안 나게. 똑같은데? 아, 뭐야? 뭐야? 똑같아. 진짜 모르겠는데? 뭐가 진짜고 뭐가 소금이 들어간 걸까요? 뭐야, 혜인이 소금 골랐으면 뭐야. 진짜. 아이, 이거 이렇게 들어봐도 돼요? 자. 어머, 모르겠다. 왜냐면 보라색! 정선희 씨가 보라색을 고르라는 추천이 있어요. 보라색 어때요? 보라색. 아니, 너무 자세히 보시면 안 돼요. 자세히 봐도 되나요? 자세히 봐도 되나요? 왜냐면 똑같아요. 왜냐면 식혜 안 해도. 제가 지금 약간 그걸 노리고 지금 봤는데. 근데 식혜 안에도 원래 쌀이 들어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이렇게 침전물이 있는 근데 것은. 근데 이 침전물이 만약에 소금이면 진짜 왕소금인 그러니까,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떡하지? 노란색, 파란색. 뭐하지? 저는 노란색. 노란색. 소진 씨는요? 저 파란색. 나 무서워. 안 먹고 싶을 거예요? 번복 없습니까? 네. 번복 없으십니까? 네, 네. 네. 아, 뭐, 아니, 소금이라도 내가 아닌 것처럼 하면 돼. 전을 먹고 싶. 왜 그래? 왜 만들어 지가 가져가 해가지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보라색 한다고 그랬잖아요. 아, 그래요? 네. 왜? 오빠 안 골랐잖아요. 그래. 아, 그래서 또. 뭐 할 거예요? 보라색? 보라색 거예요. 알아서 보라색 해요. 오빠 보라색. 자, 소진 씨부터 드시지요. 저부터요? 네. 같이 먹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씩. 빨리 먹어. 빠밤. 빠밤. 진짜 무서워. 몇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단 말이에요. 토하면 어떡해요. 토 하셔도 괜찮은데, 네, 괜찮습니다. 근데 저희 가서 하면 돼. 우리는 소진 씨의 모든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인가 보다. 모든 거를 이해할 수 있어요. 진짜인가 보다. 진짠가 봐요! 진짠가 봐! 진짜다! 진짜다! 이거 진짜예요. 진짜요? 네. 너무 맛있는데요? 진짜요? 네! 일단 알겠어요. 통과! 아, 好像 수진 씨 타크의 진짜 이거 甜米露 아. 아야, 还剩一杯是会是谁呢? 好吃! 걸렸다.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배태카 말까. 걸렸어요. 걸렸다. 아유, 어떡해요. 아닌가? 어? 아닌가 봐요. 소금 굉장히 많이 넣었거든요. 쭉 먹어봐, 쭉. 쭉 먹어봐, 쭉. 쭉 먹어봐.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어요. 입술에 입술. 탈락! 실패! 혜미가 거기다 주신가 싶어서 지금 옛날 내가 봐. 먹어봐. 왜요? 나는 맛있는 거 먹었는데 왜? 나! 맞아!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맞아, 이거. 아우! 혜미 씨, 얼마 먹어보세요. 얼마 먹어보세요. 맛있지? 너무 많이 드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진짜 이거. 그만 먹어. 그만 먹어주겠니? 나! 하나 먹어보세요. 그만 먹어주겠니? 저는 먹어보세요. 예! 보라색 여기서. 이게 무슨 일이야? 아우 와우. 와. 너무 맛있네요. 오빠는 왜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나 약간 처음에 보라색 끌린 거라고. 아 그래요? 보라색 여기야. 일단 어떻게 두 분이 당첨되셨네요. 박수 한번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너무 짜네요, 혜미 씨. 너무 짜죠. 어떻게 이거를 아무 표정 없이 드셨어요?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저를 먹어보겠다고? 먹어보겠다고. 아, 정말 처음에는 딱 먹었는데 저도 모르게 윽 이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떻게든 먹어보겠다고 아닌가? 라는 걸 네. 해봤지만 결국 근데 저거는 빨리 먹어야 되고 그는 병이가 나오잖아요. 아무튼 혜미 씨 대단해요. 자, 소진 씨 그러면 준비되셨으면은 가장 먹고 싶은 전을 고르셔서 여기 앞에 카메라를 보시고 셰프를 찍는 것처럼 예쁘고 맛있고 사랑스럽게 드셔주시지요. 하나, 둘, 셋, 액션! 오. 겨자가 두 개 들어가 있고 네. 두 개는 맛있는 송편이에요. 호진 씨 맛있어요? 왜요? 맛있는 거 먹자마자 와사비라니요. 겨자. 겨자. 겨자가 두 개 들어가 있고 나 이거 진짜 수원아. 이런 거 진짜 이거 항상 걸린단 말이야 나는. 자. 맛있어요. 저는 초록 노랑이 많아요. 초록 노랑을 고르라고요? 네. 저는 네. 초록색? 초록색. 초록색. 네. 희미 씨 초록색. 희미 씨 루이스. 저는 분홍색이요. 오. 좋습니다. 그러면은 소진 씨 분홍색. 그리고 혜미 씨는 초록색. 모일봉 오빠부터 먹어본대요. 그래요? 이번에? 항상 1등으로 먹으니까. 아니, 한 입에 다 먹어야죠. 맛있어요? 아니야. 지금 코평소가 약간 넓으신 거 같은데? 눈물 고이신다고 지금. 아니. 코평소가 약간 넓으신 거 같은데? 맞는 거 같은데? 그쵸? 와, 이런 맛있는 쇼핑 처음 먹어봤다니까요. 어떻게 눈물 고이시는데 지금? 안 좀 드세요. 그러니까 다음 누구 먹어볼까요? 저 먹어볼까? 뭐야, 뭐가 나온 거야? 방금 괜찮아요? 맛있는 건가 보다. 맛있는 건가 보다. 나 어떡해. 무서워. 나 또 고르면 어떡해? 맛있어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는데 그거? 울고 있어요. 어떡해, 진짜 눈물. 진짜 울어요.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이거. 오빠, 그러면 이거는 세미씨랑 소진씨 둘이 동시에. 하나, 둘, 셋. 아, 매워. 아, 나 이거 왜 이렇게 못 고르지? 나 진짜 왜 이렇게 못 고르지? 세미씨는 진짜 근데 제가 진짜 이게 운이 없다. 없거든요, 항상. 100%인가 봐요. 어떻게 이거를 50대 50인데. 그러면은 소진 씨 한 번 더 먹을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야, 너 하나 먹었잖아. 아, 육전 먹어볼까? 아, 먹었잖아. 나 육전이 너무 땡기네, 오늘. 이번에도 카메라를 보면서 육점 너무 크네? 육점 인간식 그냥 맛있는 열어봐 소고기가 아니에요? 한입 주기 돼요? 한입 주기는 혜미 씨 개인기가 있으면 우리가 못 먹겠네요? 아니 왜요? 혜미 씨 개인기 많다고 들었는데 애교 한 번 하나, 둘, 셋! 그럼 뭐 먹겠어요, 그러면? 자, 한 번 더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와! 아유, 다 먹어. 그 진짜 한이네요. 한이는 한 번에 다 먹어본 입이네.
맛이 어때요? 그 맛이 어때요? 망했어요. 이거 소금이죠? 이거 다 먹었어요. 소금 맛있어요. 맛있대요. 호박전이 굉장히 맛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호박전. 그러면 네, 어떻게 제가 네. 노래를 네. 한 소절을 부를 테니 우와, 네. 저에게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럼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어때요? 괜찮죠? 좋죠. 노래 한 소절에 저희 나인뮤지스의 노래 중에 네. 9월 17일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그날 네. 고백을 하면 네. 크리스마스 날이 100일이래요. 아 좋습니다. 이거 다 드세요. 빨리. 둘, 시작. 잠이 오지 않는 텅 빈 방에서 널 부르며 너와 함께 보내는 상상에 저기 잠이 들어 너는 모르겠지만 와우 치킨도 좀 드시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아요 이거 아 다행이다 맞아요 맞아요 자 저는 그러면 한 개씩 조금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아이, 게임 안 하는 거 어떻게 그래? 저도 수현 씨 노래 한 소절 해주세요. 수현 씨 네. 노래 잘한다면서 노래 한 소절 부르고 나서. 그럼 노래 한 소절 할게요. 네. 예. 뭐하지? 뭐하지? 중국 노래 할까요? 개미미 하래요, 그만. 每一次 都在徘徊孤单中坚强每一次就算很受伤也不想泪光我知道我一直有双隐形的翅膀带我飞给我希望带我飞给我希望 어떻게 잘해요? 저도 못 먹나요? 아~ 저도 먹고 싶은데. 어, 자 여기요. 노래 먹고 싶은데. 어, 소진 씨 개인기도 보고 싶다. 근데 노래 부르고 싶으신? 아니요, 저는 뭐 춤출까요? 뭐 어떻게? 춤 보여주세요. 네. 춤 보여주세요. 저 뭐 없나요? 뭐 노래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뮤직 큐. 큐.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대박. 우와. 우와. 뭐요? 지금 이거 고추장. 고추장. 와 근데 진짜. 야 너무 맛있다. 너무 잘 드시네요. 그죠? 우리 중국의 방역 시간 치네 이 정도. 방역 한두 정. 와 혜미 씨, 혜미 씨도 혜미 씨지만 소진 씨도 진짜 오 너무 두 분 다 너무 잘 드시는 것 같아요. 이제 바로 이번 코너는 스타의 레시피 시간입니다. 빠밤. 그냥. 아! 터져 왜 안 터져? 많이 드시는 분이. 아, 저 진짜 무섭단 말이에요. 야, 혜미 씨가 사실 1분 안에 두 개를 터뜨렸기 때문에 요리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혜미 씨 개인기를 받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표혜미. 표혜미. 그러면 제가 신체 개인기를 한번 해 볼게요. 어, 신체 개인기. 네, 그 눈을 한쪽 눈은 가운데를 보고 있고 한쪽 눈알만 움직여 볼게요. 오요.
이게 저도 되게 오랜만에 해가지고 좀 되지 않을지 모르겠는데 자 어떻게 하죠? 가운데 가운데 어 가운데? 가운데로 보고 있죠? 네 우와 뭐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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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되나요? 가운데 아니야 계속 가운데 보고 있어요 가운데? 네, 네 가운데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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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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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돼요, 됐다 돼요, 됐다 됐다 오야 야 이거 자 반대 해볼게요 네. 가운데죠? 네 어 제발 제발 어 이거 엄청 무서운데 이거 어 제발 제발 어 이거 엄청 무서운데 이거 어 제발 재료 주세요 혜민씨 그냥 재료 주세요 재료 주세요 주세요 재료 주세요 아 작가님이 넉넉한 재료를 드리겠다고 3번 저희 이제 재료들도 이렇게 준비했고요. 먼저 소진 씨. 네. 요 전 재료로 어떤 요리를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퓨전 요리를 해볼게요. 좀 간단하면서도 네. 요즘 이제 저 제 또래들이 많이 먹는 요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 명절에 항상 이제 전을 먹고 전이 남잖아요. 네. 이 남아 있는 전을 이용한. 전골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오 짱다 그런 전과 뭐가 필요해요? 네 뭐 집에 있는 채소들 네 일단 필요하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주 재료는 이 전이기 때문에 네. 사실 전과 네. 양념장만 있어도 맛을 낼 수는 있겠죠 근데 뭐 좀 더 깊은 맛을 원하시면 이제 네. 있는 채소들을 있는 채소들을 마구마구 넣는다 그렇습니다 우와 전을 어떤 양념장을 넣을까요? 혜민씨 여기 양념장 있는데요? 이거는 네, 이건 뭔가요? 약간 매운? 라오깐마 네, 매운 소스래요 라오깐마라고 한대요 중국에서 약간 인기 제일 많은 소스예요 아, 이게요? 제가 봤을 때 이거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정말 어떻게 다 믿었어요? 한번 믿어볼게요 알겠어요 지금 그래서 맛 없으면 책임지셔야 돼요 아, 이거 이거는 제 잘못이 아닌 거죠 이거와 육수를 붓고 개파를 얹고 그리고 약간 매콤한 맛을 주기 위해 저는 고추를 넣으려고요 네. 우와! 근데 라오까마는 탄으로 끓이는 사람이 제가 처음 해봤어요 예. 혹시 이 요리를 지금 처음 해보시는 건가요? 티나나요? 소진씨 이거 거의 완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저는 이제 후라이팬만 옮겨서 네. 익히게 하면 끝납니다 와 맛있겠다 궁금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죠? 이것도 나중에 뒤집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오, 어때요 혜민씨 어떨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맛이잖아요 케사디아는 근데 우리 쪽은 약간 정말 퓨전이거든요 저희는 한국 50% 차이나 50% 와 아니 근데 되게 뭔가 자극적일 줄 알았는데 건강한 맛이 나더라고요 오 냄새가 끝내줘요 그쵸 괜찮죠? 지금 머릿속에 약간 사천성이 그려지고 굉장히 용이 지금 날아가는데 용이 지금 미미미미 맛있어요 괜찮죠? 이번에 소진 씨 요리 한번 먹어볼게요 오빠도 한번 드셔봐요 뭐 이번에 제가 먼저 먹으면 안 될까요? 이거, 네 아, 이거 나... 오빠 치즈가 늘어나네 오! 오! 굉장히 치즈를 아끼지 않고 넣으셨나 봐요? 그럼요 피자디가 아니라 햄버거 아, 더 넣을걸 아 치즈 많은데 두 분 다 요리가 진짜 막장 막하예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부터 촛불 시작하도록 할게요 10 여러분 이게 보이는 것과 맛은 굉장히 달라요 지금 혜인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둘이 동점이라고요 여러분 다 예상하는 맛이잖아요 자 정말 머릿속에 사천성이 펼쳐지고 여러분 만드는데 중국의 맛이 느껴지게 안 걸려 그리고 무엇보다 주제는 이 네 자 투표 종료 결과 나왔습니다 결과 알려주세요 한국과 중국의 투표 결과는 51% 대 49% 바로 우리 혜미가 언니는 우승되었습니다 혜미씨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네. 너무 축하드리고 자 그러면은 태자에게 고상장 전달해주세요 어머 색부터 봐 색부터 정말 색부터 건강함이 느껴지네요 저 고상장 처음 먹어봐요 아 진짜? 나 네. 먹어봤어 건강에 되게 좋은데 엄청 써요 진짜 나 먹어봤어 진짜 써 그러겠어요? 써. 진짜 써 한번 드셔보세요 아야! 자 괜찮아요? 써요 너무 써 너무 써요
어쨌든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好了, 감사합니다. 再次感谢我们的观众朋友们，这个下周同一时不见不散，每周一在我们的来看星可以看到我们的节目。中国时间晚上8点，韩国时间晚上9시에요，韩国시간9시입니다.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시에 봐요. 안녕. 안녕. 바이바이. 대체 네가 뭔데?